그 어디서도 보기 힘든 생생한 리얼 후기의 현장 이희문 성형외과 TV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진짜 환자분이 스스로 고민을 가지고 찾으신 분들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적나라한 영상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눈이 잘못돼서 고생을 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왜 오시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저한테 오시게 된 이유, 눈 마음에 안 드는 게 얘기해보세요. 네. 일단 쌍꺼풀이 너무 부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쌍꺼풀 수술이 한 지 얼마 안 됐고 여기 인으로 안 되고 아웃으로 되면서 소세지 쌍꺼풀이고 또 이 흉터도 너무 심하고 이렇게 안에 점막이 너무 잘 보이면서 너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아 예. 아,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신 데다가 너무 또 재밌게 설명하시니까 아니 좀 고생스럽고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남의 일처럼 수명인간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아 이건 농담입니다. 여하튼 본인의 그런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추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보면 눈 앞쪽이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소세지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소세지 같으면 다 소세지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웃라인 기울어진 눈, 오른쪽은 네모진 눈, 즉 마름모꼴 눈에 아웃라인으로 두껍게 되면서 눈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웃라인으로 되면서 앞뒤 흉터가 있고 삼각형으로 꺾였다. 과연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인라인에 가깝게 둥근 눈 그리고 길어 보이는 눈을 교정하면 틀림없이 만족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뭐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좀 불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대개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이렇게 몇 번 수술 받아보시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앞쪽이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수술을 하고 제가 그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좀 기대가 되세요? 떨리는 편이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아 예. 아까 제가 본 대로 지금 네. 설명도 아주 즐겁게 해주셨는데 제가 기대하시는 만큼 그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1시간 반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1시간 반에 걸친 수술이 끝나고 옆에 모셨는데요. 아주 쌩쌩하십니다. 금방 수술이 끝났거든요. 저희가 수술 중에 쓰는 약이 졸리는 약, 꿈꾸는 약 이런 약들을 쓰는데 지금 아주 건강하시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아팠어요? 어땠어요? 그렇게 많이 안 아팠어요. 아프지는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네. 사실 조금 아파도 이 약 때문에 그 기억을 잃어버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프다고 안 했거든요. 이거 진짜입니다. 네. 수술해보니까 좀 좋아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임폴드. 임폴드? 임폴드. 지금 수술해서 좀 두껍긴 하는데 붓기 빠지면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얇지 않게 한 것뿐이지 지금 절대 지금 현재 두껍다고 해서 나중에 두껍게 나오지는 절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 아까 수술 끝나자마자 임폴드로 들어갔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아웃라인으로 빠진 눈이 과연 인라인 임폴드로 들어갈 것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빠졌던 소세지 같은 부분이 인라인 좌우로 긴 둥근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눈이라고 하는 부분은 속눈썹의 모양입니다. 이게 진짜 눈이고요. 겉에 쌍꺼풀은 얹혀져 있는 라인이죠. 그래서 라인까지 눈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눈 앞쪽에 보면 그 어디 가도 고치기 힘들다는 아웃라인 쌍꺼풀을 인라인에 가깝게 교정을 해서 좌우로 긴 눈으로 교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유분의 피부가 없는 부분입니다. 코하고 내안각 사이는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한번 아웃라인 빠지면 어디 가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고쳐서 저를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수술이 잘 돼서 저는 기분이 좋은데 좀 기분이 좋으신가요? 저도 좋습니다. 아, 예, 이거 짜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푹 쉬시고 실 뽑는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실을 풀었습니다. 기다리던 순간이 왔는데요. 일주일 동안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댁에서 너무 걱정하신 거 아니죠? 좀 기대 반반. 기대감이 많이 있었다. 네. 좀 좋아진 부분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보실까요? 일단은 임폴드로 들어가고요. 조금 라인이 좀 얇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 앞쪽 보시면 눈 앞쪽이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두꺼웠는데 아직 붓기는 있지만 이렇게 인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절개선 자체가 흉터처럼 보이지 않는 라인으로 교정했고요. 오른쪽 앞부분 눈이 뒤집어 좀
그 외반됐다고 그러죠. 속눈썹이 뒤집어졌다고 하신 분들이 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눈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좌우로 길게 교정을 해서 수술 전보다는 길어 보이는 눈이 됐는데요. 눈 앞쪽 부분은 여의분의 피부가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여의분의 피부가 없어서 한번 아웃라인으로 빠지면 인으로 교정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고치면서 수술했는데요. 그래도 그 아웃라인이 인으로 된다는 건 좀 어려운데 그런 건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시죠? 네. 예, 그래서 아까도 인라인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잘 됐으면 뭐 친구분들도 많이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네. 예, 예라고 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진짜 많이 시켜 주실 거죠? 네, 저희 딸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따님까지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기쁜 소식인데요. 저는 환자분들이 수술을 해서 만족하고 소개시켜 주신다고 할 때가 가장 보람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붓기 빠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러면 차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